딱 이렇게 지금 찍은 이유 뭐겠습니까? 바로 천지 이것저것을 넘어서 지성의 관찰 일기. 네, 오늘 제가 한번 관찰지 않은 시간. 다 세트장. 찍고 오셨구나. 보통 뮤빈 세트장에서 진짜 많이 찍긴 해요. 안녕하세요. 연시대 드림으로 태국이 처음이잖아요. 여러분, 드디어 게임 탔습니다. 지금 지성캠이니까 저만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. 태국 왔고 내일 콘서트고 리허설이고 오늘은 내일 공연 준비를 위해 좀 이른 시간에 잡도록 하겠습니다. 런쥔 TV였습니다. 리포터 지성이었습니다. 그리고 화이팅 많이 하십니다. 밥도 맛있게 먹고. 여기는 콘서트 현장입니다. 콘서트 1일차 저희가 이제 엊그제 와가지고 어저께 와가지고 갈게요. 안녕. 어딜 가? 호텔에서 또 타겠습니다. 찍지 말까요? 한순이요. 찍을까? 모르겠다. 찍어갈게요. 그러면 내일 봐요. 준비 중입니다. 하지 마. 그 정도야? 어. 기 같은 거 없어. 뭔가 좀. 시청에서 디즈니는 이거 요. 꿈 먹기로 했고 어저께 밤에 런쥔이 형이 허그를 해줬거든요. 먹어서 맛있었고 이제 또 먹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. 분들한테 다 인사하는 건가? 여기다가 붙여놓으시죠. 뭔가 그림 생각을 했어요. 그림 진짜 너 그렸어? 쫙하는데 시원해. 왜? 재민이 형이 내가 철로랑 지성이가 2층 침대였어. 저는 진짜 나와야 이러면은 아니 이거. 이 가방을 왜 아 이거 현대인들에게 지금 먹고 시작해. 멋있다. 아 야 이건 좋아. 근데 철로의 가장 딱만 안 가져왔어. 맞아. 나도 타고 거음도 갖고 이렇게 진심 자, 아 그게 저기 있네. 그리고 너 건데 우리가 이렇게 와, 재민이 형은 원래 가방 안 갖고 다녀. 지성 마크는 요리하면 안 돼. 앞으로 조금 더 넓히고 너무 막 커지지 않나요? 나도 그래 가끔씩 가렸다. 얼굴로 수박 가렸다가 오케이 갚게 하면 돼. 네. 네, 오케이. 넘어갈게요. 안녕하세요.